아닌 듯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경남 창원에서 또 다른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10대 청소년이 아파트 위층에 사는 할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지금 피해자가 구급차에 실려서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힌 장면입니다. 김태형 변호사님. 네. 어쩌다가 이런 사건이 또 벌어진 겁니까? 또 이제 조현병에 의한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경남 이제 창원 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10대 소년이 위층 사는 할머니를 이제 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살해하고 나서도 지금 횡절수 한다고 그래요. 저 할머니가 뭐 자기 몸 안에 들어왔다 이런 반응을 한다는 거고. 저 학생 같은 경우는 불과 며칠 전까지도 약을 먹었다는 거죠. 네. 근데 역시 또 한 번 이제 조현병 환자에 의한 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얼마 전에 진주 사건에 이어서 네.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공포심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기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요. 위층 할머니를 살해한 이 10대 청소년. 글쎄요. 현장에서 가까운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범행 직후에 미술관으로 달려갔다는데 이건 왜 거길 갔답니까? 이게 A군이 조현병 환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네. 전문가들 역시 이 행동 자체를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건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일단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범죄자들이 계획적이고 예를 들어서 범행을 계획적으로 했다면 그 현장에서 바로 벗어나고 그렇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도주를 하거나 손을 씻거나 하잖아요. 네. 근데 이 A군은 좀 특이한 게 범행 현장에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는 놔두고 네. 자기 몸만 빠져나가서 수백 미터 떨어진 미술관으로 달려가 손만 씻고 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죄자들이랑은 조금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 역시 A군의 행동은 합리적으로 분석하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안타까운 점은요. 이번 피의자 역시 지난 안인득 사건처럼 뚜렷한 전조 증상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웃 주민의 목소리입니다. 네, 작년에는 저작년에가 4시다 좀 이렇게 똥도 그렇게 나고 그 학생이 걸어 산날 칸을 쥐고 난리나 유리 깨고 그러더라고 이제 그 유리다가 낙서를 길이나고 그러더라고. 자,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미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약도 먹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글쎄요.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경찰이 범행 동기를 묻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머릿속에 들어왔다. 뭐 이런 황당한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중학교 다닐 때부터 애니메이션, 우리 만화영화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내용 중에 어떤 그 사람이 뇌와 뇌가 연결돼가지고 조종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있나 봅니다. 자기 생각에는 할머니 몸이 그 내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할머니가 움직일 때마다 내 뼈가 부서지는 같은 고통을 느낀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를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답니다. 어젯밤부터. 애니메이션과 유튜브를 즐겨봤다는 부분, 그 부분 뭐 연관성이 있습니까? 전문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전문가들은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왜냐면요, 성인들이 이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뭐 뇌와 뇌가 연결돼 있다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 아 저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구나라고 인지를 하게 되지만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인지 상태가 완전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니메이션을 봤을 경우 그리고 A군이 조현병 환자인 경우를 고려해 봤을 때 굉장히 A군에게는 이 애니메이션이 현실로 다가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청이 들리면서 이 애니메이션 속 상황이 내 상황 같고 이 할머니를 죽여야 되겠다는 환청이 계속 들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할머니를 그렇게 살해를 하게 된 거죠. 안타까운 사고 이야기를 9번째 소식으로 짚어봤습니다. 10번째 소식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